옷이 더 두툼해져서 왔어요. 네. 자, 오늘도 편하게 살짝 이렇게. 네. 좀 주세요. 어, 하다 마세요. 하실 건 확실하게 하셔야죠. 예. 자. 네. 언제 하시려고요? 네. 어. 오. 야, 진짜 뿅 하고 나온다. 짧나요? 짧아요? 아, 진짜 어때요? 뿅 하고 나오네. 뿅 하고. 자,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 섹스리스트 아파 프로젝트 오늘 뜨거운 밤 오뜨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 방송 처음 찾아주셨던 지연님 한 번 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자 배달. 피자 배달. 그걸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네, 그 물론 다른 말씀도 잘 하셨지만 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네. 피자 배달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더라고. 배달할 때마다 생각나더라. 네. 피자 배달 안 하신 것 같아요. 파스 붙였어. 혼자 해결했다는 거. 아, 네. 여기가 아, 딱 그거 아픈 근육. 아, 그 정도 격하게. 어떻게 얘기해요? 맞잖아. 아, 요즘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네. 스탬플러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성공이 나갔어요. 이렇게요? 네. 내 몸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죠. 아, 내 몸에 스탬플러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직업병이군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방송 보셨어요? 아, 네, 봤어요. 와, 어떠셨어요? 약간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했는데 아니 왜 잘하고 가셨어요? 처음 왔는데 되게 어색한데도 어색할 수 있는데 되게 편안하게 하고 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좋아하시던데? 네 근데 또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다시 불러주셨을 때 네. 아 이번에 조금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부담이 그럼 좀 그때부터 생겼어요. 망하기 시작 그냥 편하게 하던 대로 해야지 네. 네,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닮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 그 길복수에 나오는 배우 이솜 씨. 이솜. 아, 이솜 배우 닮았다고. 배두나 씨 좀 있네. 배두나 씨. 네, 배두나 씨 얘기도 있었고 이솜 배우 씨.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매력 있죠. 제가 그 딱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실물은 안 그렇습니다. 더 예쁘신 얘기지. 화면에 닮게 나오더라고. 어떤 의미예요 그게? 실물이 더 낫다는 얘기지. 아, 실물이 더 낫다는 얘기. 나도 이솜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솜도 저솜도 아니에요. 존나 얄밉죠 얘네. 아니 딱 지연님만의 매력이 있는 거죠. 누구 닮았다고 하면 뭐 좋습니까? 팬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채널에는 네. 댓글을 별로 안 남겨주시는데 네네. 여기 오셔가지고 막 반갑게 얘기해주셔가지고 네. 우리도 참 보는 티 안 내는 방송인데 네. 더 안 내는 방송에 나가서 그러시구나.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고 네. 아, 말 조심해야겠다 네. 생각했어요. 그 뜻밖의 지연 씨 말고 욕먹은 건 따로 있어요. 여기 그때 물병을 개인 물병을 가져가서 여기 큰 걸 놔주셨잖아요. 아, 네네. 근데 되게 이제 약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셨는데 그 물병이 딱 가리고 있는 거야. 아. 저 물병 치우라고. 아. 물병이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 네. 골을 딱 가렸죠. 난 굳이 그 단어를 피해갔는데 굳이 또 그 얘기를 하시네. 어쨌든 네. 자, 오늘은 물병이 없는데 네, 옷이 더 두툼해져서 왔어요. 네. 자 오늘도 편하게 살짝 이렇게 좀 주세요. 네. 네. 하다 마세요. 하실 건 확실하게 하셔야죠. 예. 자. 네. 언제 하시려고요? 네. 야 진짜 뿅 하고 나온다. 짧나요? 짧아요? 아 진짜 뿅 하고 나오네. 뿅 하고. 튜브 탑인가 봐요. 네. 섹시하다. 아 원래 좀 몸매가 글래머러스. 아 네. 네. 글래머러스. 어릴 때부터. 타고난 몸매가.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병원도 가고. 아, 진짜. 아, 되게 솔직하시네. 되게 솔직하셔. 아, 근데 진짜 자연인 줄 알았어요. 티가 네. 별로 안 나네요. 에이, 그렇지 않죠. 아, 그럼 실례 안 되면 좀 질문해도 되나요? 아,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진짜 이렇게 촉감이 되게 비슷한가요? 아, 제가 그 미국 거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거잖아. 나도 못 앉아봤는데 완전 장난 아닌데? 좋아요. 아 그래요?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저 가슴은 저 미국산이에요? 네 맞아요. 아 아메리카.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네. 남자가 만졌을 때 나는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아무 느낌이 거,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 근데 잘 몰라요. 몰라. 아니, 일단 만지는 사람이 네, 몰라. 남자가 몰라. 네. 아니 본인 말이야 본인. 나의 성감. 저의 성감.
거거든요. 네. 아니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일단 정서적으로 만족감이 있으니까 이미 제게 됐어요. 아, 촉감도 충분히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가 딱 서 있을 때는 그 약간 물방울처럼 예쁘게 되고 딱 누웠을 때는 퍼져요. 퍼져요. 그래서 좀 아, 나 옛날에... 국산으로 해가지고 너 누워도 안 퍼져? 그대로 있어. 아니 진짜 저도 같이 운동하는 그 이제 회원분 중에서 두 분이 해가지고 이제 네. 막 만져봤죠. 만져봐도 돼요? 너무 궁금한데 저 말해요. 만져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애기 궁뎅이처럼 네. 너무 말캉말캉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몰라요. 남자친구 3년 동안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모른대요. 네. 거의 다 몰랐죠, 남자친구들이. 네, 모르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남자친구 없을 때 수술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있을 때 중간에 하신 거예요? 중간에 했어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의 반응이 궁금하다. 되게 더 사랑해주고. 아니, 이 남자들도 비뇨기과 가서 수술하면 아내분 반찬이 달라진다잖아. 그리고 엄하게 자꾸 그걸로 깍지 끼려고 안 합니까? 그것도 시도해봤어.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 네, 그거 별로 없는데 그냥. 맞아, 맞아. 그냥 로망이지, 남자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가슴 되게 근데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성감이 아무래도 이물질 들어가니까. 근데 괜찮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크게 그렇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멋지다. 이렇게 오히려 딱 오픈하고 얘기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어쨌든 메이커인가 본데 좀 티를 내고 싶어서 뭐 이런데 M자 같은 게 써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브랜드. 아 왜냐면 막 브랜드 막 그래, 좋은 거 있는데 목욕하서 딱 갔는데 저 여자 어디서 했지 할 때 옆에 M자가 딱 보인다든지.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적외선으로 비추면 여기 안에 그 칩이 있어요. 정품 인증 칩이 있어. 아, 진짜? 진짜로요? 네, 있어요. 와, 진짜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이? 야, 너. 개드립을 하나 그랬는데. 그리고 그 칩이 있으면, 네. 뭐였지? 이게 AS인가 뭔가가 더 있었다고. 그러면 관련해서 뭐, 이렇게 더 치료를 받으면 이걸 바코드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네, 약간 그걸로 뭐 스캔을 한다고 하긴 했어요.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 어떻게 가슴을 어떻게 조정을 해요? 거기서 잘못해갖고 띡 소리 나면 어떡해. 남자분도 한 분이 와가지고 나 했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다. 진짜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했다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뭐 내가? 미쳐가지고 말이야. 야, 내가 뭐 왜 하냐? 내가 한다 해도 넌 평생 모를 거야. 네. 자, 오프닝 토크로 이 기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좋았던 체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거가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좀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좀 다양한 체위를 좋아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여성분들도 네. 자기가 특별히 좀 많이 느끼는 부위가 있을 것 같고 체위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공통되게 얘기한 게 가장 흥분도가 높은 체위는 자극이 많이 되는 체위는 정상이다. 그래서 아니 후배위가 여성분들한테도 자극이 좀 많이 된다고도 들은 것 같고 저는 이제 무조건 마무리는 여성 상위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저는 끝내질 못해요. 그래요? 여자가 위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안 끝나요. 왜? 여자 너무 힘들지 않나? 뭐 어떤 감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시각적인? 닿는 부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훅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만약 마무리는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마무리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물론 좋지 좋은데 정상위도 좋은데 마무리는 그렇게 해야 돼서 가장 자극이 큰 거는 여성상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AV 배우분들이 나보다 당연히 더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야.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정상위가 가장 자극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 분도 궁금하다. 어떤지. 저는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사실 후배위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남자에 따라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여자가 위로 올라가거나 뒤로 돌면은 짧아져가지고 훨씬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하면 아프다고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엎드리면서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후배이라면 그래서 똑같이 해도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신 분들도 그런 걸 빼고 나서 정상위를 많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 저는 뒤로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뒤가 좋고 전 다 좋은데요. 다 좋죠. 변별력이 없어 쟤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굳이 꼽자면 저도 근데 정상이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도 볼 수 있고 그게 다 안 안을 수도 있고 안으면 이렇게 딱 포개지잖아요. 또 안아요. 안으면 좋잖아요. 네. 살길이 많이 닿으니까 가장. 그래서 정상이 그럴 수 있지. 표정도 네. 볼 수 있고. 네. 네. 자 우리 지연 씨는. 저도 후배이를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오르금을 딱 처음 느낀 자세는 사실 그 정상이 중에서도 캣체위라고 혹시 아세요? 캣? 여자분 그 엉덩이 허리 쪽에다가 약간 베개 같은 거 대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완전 밀착돼서 피스톤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미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콜로브처럼 잘하는데 슬라이드 폰? 갈듯이 나 그거 좋아해. 강판에 딱 오이 갈듯이 그때 딱 제일 처음 느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랑 또 다른 후배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어떤 그 느낌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이게 참 이게 여자야 이게 네, 남자야 네. 남자에게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있잖아 이게 네, 있잖아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있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어떤 게 나요? 저 1번 아 이거? 네. 아 이거 남자가 위에서 이렇게 네.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거 아무래도 발을 모으는 게 힘이 더 들어가지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지 더고. 아 남자가? 네 그쵸. 아 남자 이렇게 힘을 꽉 줘야 이게 네 발끝에요 아 근데 내 생각에는 여자분이 꽉 해야 이게 좀 더 이렇게 아 아니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그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구나 여러분 이거라면 아 진짜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거구나.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아 이건 어때? 이거 땅 맞추. 요게 이제 이거. 그런 느낌이 네. 나요. 아까 말씀하신. 아 그래요? 아까 그런 건데.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거. 그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남자분들도 되게 기분 이상하다 그래. 아 뭐 이렇게 두자 일자. 일자로 해가지고. 자 그럼 남자들도 한번. 저는 뒤로 할 때가 가장 시간적으로는 짧아요. 이거 어떻게 좋아해줘야 돼. 슬퍼해줘야 돼. 좋은 접근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감각적으로 더 그렇겠지, 막 되는 그렇겠지. 것 같고 근데 좋은 거는 정상회가 좋은 게 저는 할 때 약간 이제 키스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마지막 절정 순간에 키스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정상이 마무리는 정상이 네 마무리는 정상이 저도 이제 정상회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좋아해요 여성분이 약간 이렇게 계단처럼 아니, 의자처럼 자고 있을 때 뒤에서 자는 여자 이렇게 벗겨가지고 아 옆으로 이렇게 포개져서 하는 의자가 두 개가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 그거 좋아해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압니다 이거는 뒤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옆으로 옆으로 측면 그렇지 그거 의자 두 개 인기 씨 식당 갔을 때 의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저는 그거 옆으로 형 옆으로 뉘어줘 옆으로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뒤로 하는 건 어떻게 해? 응? 뒤로 하는 거는? 뭐가? 뒤 후배 형 마이크 안 들어가겠어요 이게 아니 앞은 꾸며야지 꾸며야지 앞사람은 앞사람은 꾸며야지 어 그래 이렇게 설마 이걸 놓다 같진 않겠지? 야, AI 너희만 똑똑해지잖아? 너희가 엄청 똑똑해져 아 이게 근데 후배이 같은 경우는 형진 씨가 좋아하는 후배 같은 경우는 나는 여성분 신장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신장이나 여성분 질 위치가 또 맞아 앞질이냐 뒤질이냐 프론트 질이냐 아 프론트 버자이너냐 버자이너 프론트 버자이너냐 백 버자이너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저도 그 너무 멀리 있으면 후배이 싫더라고요. 네. 영어잖아 영어 선생님 배꼽 밑에 있는 거 네. 뭐 틀려요 영어적으로 뭐 문제가 심각하니까 프론트 버자이너 백 버자이너 근데 저는 그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거 구분하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남성분들 아, 위치상 좀 차이가 나요 앞쪽이 좀 이렇게 위치하신 분들이고 좀 뒤쪽에 위치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항문이랑 좀 너무 멀면 후배이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후배이를 좋아하니까 제 이상형 중에 한 명이 허리가 긴 여자였어. 아 약간 허리 짧은 그 또 이제 절정일 때 한 원래 보통 허리에다가 아이 자식아 제가 받침대로 쓰냐 그걸. 그렇지. 허리 짧은 여자는 이렇게 오목하지 않으니까. 아 그렇지. 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정상위는 다 좋아하시네.
기본 확률적으로 정상이가 가장 역시 기본이기도 많이 하는 건 이유가 있죠. 편하게 편안해 마음도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배 저도 후로 하면은 조금 더 짧아지는 것 같아 시간이. 맞아 맞아. 역시 basic is classic. 왜 자꾸 아 진짜 영어생이냐 영문과입니다. My major English literature. 자, 알겠습니다. 정상이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하는 건 이유가 있다. 네. 자, 그러면 광고 갔다가 오늘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뚜밤의 뜨거운 토끼 하드레빗입니다. 하드레빗의 무선 제품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의 미국 러벤스사에서도 전 세계 여성들의 찌찌에 주목하여 최고의 무선 찌찌 바이브 제미니를 신규 출시하였습니다. 제미니? 러벤스의 무선 찌찌 바이브 제미니는 가장 직관적인 형태인 집게형 찌찌 바이브로 원하는 대로 조임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브라와 함께 착용이 가능한 브라 클립과 목걸이처럼 사용 가능한 목걸이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특히 제미니는 부드럽고 강력한 진동으로 유두뿐 아니라 가슴 전체에 짜릿한 진동을 전달하면서도 조용하여 전달하면서도 조용하여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난번 소개드린 무선 핑거링이 가능한 러벤스 플렉서와 함께 사용하시면 햇살 좋은 봄날의 데이트에서 핸드폰 하나로 강력한 찌찌 해무와 함께 팬티 속 무선 핑거링으로 봄꽃도 절정, 당신도 절정인 잊지 못할 데이트를 즐기실 수 있으니 핸드폰 켜고 키스만 하십시오. 핸드폰만 만져도 홍콩 가는 하드레빗은 검색창에 하드레빗을 검색하시거나 하드레빗.com 또는 오뚜반 팟빵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가장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네. 공공장소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둘만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 아, 이거 왜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이걸로 조절하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자친구 했을 막 킬킬하는 그 표정 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왜냐 극장 같은 데서도 손가락 장난질 할 때 여자친구가 이렇게 아랫입술 깨무는 거 보면 미치겠잖아. 너무 재밌잖아. 그래 아랫입술 깨물더라고. 액션씬 같은 데서 세게 한번 들어가고 소리 붙이게. 네. 공공장소에서 혹시 좀 즐기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애무나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자주 했었죠. 어디 주로? 뭐 계단? 계단, 옥상, 뭐 차, 공원, 뭐 카페. 계단은 어디 계단이었을까 궁금하네요. 그냥 천국의 계단? 아니요. 그냥 빈 건물 계단. 빈 건물 계단. 네네. 밤에. 좋지. 네.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되게. 아, 좋아요. 스릴 있어요 계단. 그치. 나는 그 여자친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맨 꼭대기층 여자친구가 이제 언니네 부부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래서 계단에서 이제 한참 막 분위기 열어올리고 있는데 형부가 계단으로 올라오신 거야. 어머. 근데 형부도 너무 당황스럽잖아. 우리를 없는 척 그냥 껑충 넘어서. 투명인가 지금? 투명인가? 아, 배고 싶으면서 우리를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두워서 못 본 것처럼 그냥 계단 두 개를 껑충 넘어서 야 처음 보는 형 남자의 가랑이를 봤습니다. 그 마주치면 좀 당황스러울 그래, 수 있고 보통은 사실은 보면 어이구 뭐 하고서 내려가는데 그분은 뭔가 급했는지 어쨌든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거기서 내려가면 더 이제 티가 나니까 아니 얼마나 불편할 거야. 처제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나는 이제 집에 가면 되지만 그 친구는 가서 계속 형부 얼굴을 봐야 진짜 민망하겠다. 그치. 근데 그 되게 또 되게 의연하게 대처하더라 여자친구도.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순간도 네. 굉장히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는 네. 게 이게 장점인 것 같아. 이 네. 웨지 치바이브가 되게 작고 브라 안에도 이렇게 숨길 수가 있고 목걸이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내가 지금 누구 조정을 당하고 있는지 혼자 즐길 수 있는지 다른 분이 이제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 근데 이게 갑자기 난 또 도덕적인 측면에 궁금증이 생기네. 착용을 하고 있고 조종을 내가 하잖아. 근데 누군가한테 그 조종을 맡겨 제3자에게. 아 그거는 바람일까? 네. 근데 만약 여자친구가 이렇게 찌찌 바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조종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걸... 못 주지. 지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었지. 못 줄 것 같아. 그것도 여자한테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한테 주고 내가 그 좀 별로 자극이 안 오나? 그럴 것 같아. 근데 여자가 남자친구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부탁하면 그건 바람 아니에요? 부탁하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가 자기 친구한테 나 이거 좀 해줘 이렇게 맡겼어. 아 그거는 요거 또, 바람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게 도덕적인 문제라는 거야. 이게 몸을 섞은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심정적으로 불편하잖아. 야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라 머릿속에 혼란스러워. 앞으로 이제 AI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 이런 문제 우리가 가끔은 얘기해 봐야 돼요. 만약에 몸을 섞지 하나도 섞지 않고 헬멧 같은 거 쓰고 이제 AI 뭐 그런 기계를 통해서만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오르가즘까지 느꼈어. 이건 과연 바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쾌하진 않네. 그렇지 유쾌하진 않잖아. 알겠습니다. 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고요. 네. 버텍스 넘버원 형진 씨가 읽어주시죠. 네, 오트밤의 라이프스타일 추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텍스 넘버원 케어입니다. 자극 없이 촉촉하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습니다. 보습 충전 완료까지 좋은 원료로 만든 더 좋은 상품 여러분의 인생이 넘버원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만 선사합니다. 피부에 좋은 햄프시드 오일을 기초로 한 핸드밤 샤워젤은 물론이고요. 부드러운 발림성과 강력한 보습의 바디크림 두피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샴푸. 자 그리고 남성분들 꼭 필요합니다. 남성의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M존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자 버텍스 넘버원에서는 M장 기획 광고 보시고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사은품 증정하고 있는데요. 구매하실 때 M장 기획을 꼭 메모에 남겨주세요. 구매 후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음 구매 시 10% 할인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쿠폰 유효 기간은 네이버 스토어 쿠폰 발급 최대치인 30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 네. 형진 씨 목소리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섹시해요? 네. 아, 그래요? 괜찮아. 이런 목소리 남자 괜찮아? 아, 너무 좋죠. 아, 괜찮. 네. 좋아요. 네, 네. 근데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 3초, 4초 막 이래.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네. 그 노래 엄청 잘하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친구, 아 매력적이지. 네, 친구들이 야, 쟤 노래 진짜 잘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쟤 진짜 멋있다 이래서 너는 데이트할 때 노래만 들을 거니? 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안 된다는 거네. 와, 저 돌려서 엄청 아, 갑자기 대학교로 가길래 못 가니 되게 호흡스럽게 까신다. 대놓고는 못 가니까 어. 아, 노래만 들을 수는 없다. 아, 노래로 섹스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목소리가 섹스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섹스는 아니니까. 목소리가 되게, 성기는 아니다.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좋아도 전체적으로 풍기는 어떤 그 섹시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묘한 섹시함이 있는 목소리가 있어요. 형진 씨는 아주 중요 그래. 약간 좀 낮은 있는, 톤에 좋은 네. 무기가 있는 그쵸, 겁니다. 좀 섹시하다고 하죠. 누가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돈 많이 받았을걸 연애할 때? 그쵸 목소리 좋은 것도 좀 강점 아니,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영진 씨는 일어난 걸 봐야 돼요. 다리가 진짜 길어요. 진짜 우리나라 체형이 아니야. 다리가 너무 잘하니까 가운데서 고추가 약간 기죽었어. 그치? 그래서 기름 업혔어. 너무 기름 업혔어. 다리한테 기죽어가지고. 근데 관상학적으로 저런 얼굴이 좀 큰데 사실은. 아니 그냥 캐릭터지. 봤어? 아, 못 봤어 나는. 아니 관상학적으로 이런 얼굴이 작아요. 야 네가 뭘 아냐. 아니 근데 뭐 이거 그냥 제가 경험상 얘기하는 건데 고추 큰 애들이 이렇게 소심할 리가 없어. 보통 고추 큰 애들이 이렇게 도심하지 맞아. 않아. 지난번에 맞아. 여기 다 되게 밴댕이들이라고 결정됐죠. 결론 났죠. 형도 밴댕이잖아. 근데 우리는 웃기려고 하는 거고 얘는 진짜 장나보네. 왜냐면 저는 아니야. 나는 어릴 때 늘 궁금했어.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커진 네. 왜냐면 커진 거를 보기는 힘드니까. 그럼 난 늘 상대방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늘 그냥 평균에서 뭐 아, 그냥 솔직히 작진 않더라. 아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여긴 또 민기 씨 걸 봤어? 내 거 왜 봤냐? 아, 옷 입을 때 살짝 아~ 보이는데 아, 보이는데 보통은 살짝 봐도 안 보이는 분이 있는데 네. 봉우리가 좀 나와 있는 건데 봤어. 아~ 봉우리래. 오줌 살 때도 안 보이면 심각한 거 아니야? 난 못 봤어. 그래서 안 보였나 봐. 털 무더기에서 아니, 오줌발만 이렇게 나와. 털 무더기에서. 무더기. 털 무더기에서 오줌발만 이렇게 나. 그 안에 어딘가 숨어 있는 거지. 아 대범하게 대범하게. 야 그런 사람들은 소변 보고도 샤워해야 됩니다. 맺혀 있거든. 알잖아. 형진이 알잖아. 아, 들었어요 주위에. 네. 민기 씨의 가장 큰 무기는 약간 전 댄디함. 그지 외모에서 풍기는 댄디함일 것 같은데. 동일하네 전. 동의 안 돼? 아니야. 댄디해요. 깔끔한 미스. 아니 봐봐 지현 씨는 막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지 않아요? 이런 댄디함이 매력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빠 갑자기 표정 관리하고 막 안경 만지고 막 대본 보는 척 하지 마. 아니 근데 저것도 분명 매력이야. 남자로서 여자들한테 어필이 되는. 아니 민규 오빠는 약간 귀여운 그런 게 있어요. 그지. 아 댄디한 걸로
다가 이석훈 같은 그런 댄디함이 있잖아. 어. 근데 이제 다가갔는데 약간 유머도 있고 아, 귀여우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매조주지 들어가는 거지. 재진들은 보면서 민기 씨 제일 좋아하더라고. 네. 저는 뭐 오롯이 혀를 버텼습니다. 이빨로.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진짜. 아, 유머는. 네, 그러다 보니 직업이 됐어요. 거의 천재죠. 여자 꼬시려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게 직업이 됐습니다. 아, 근데 여자분들은 확실히 좀 재밌는 말 잘하는 분들 네, 좋아하시죠. 너무 너무 매력적이죠. 네. 맞아, 재밌는 사람 좋아하죠. 네. 아니, 근데 뜯어보면 또 잘생겼어요. 뜯어보면. 근데 얼굴이 뜯어지진 않으니까. 하나로 뭉쳤는데 뭘 뜯어 그거를 굳이. 못생겼다는 얘기야. 아니 계속 보면 괜찮아. 정감 있고. 장원 오빠는 맞아. 장원 오빠는 볼매예요. 볼매. 솔직히 첫인상보다 근데, 볼수록 괜찮아. 근데 한 6년 봐야 되니까. 되게 오래. 아니야. 1년만 보면 괜찮아. 1년, 야, 왜 누가 썸 타다 1년 보냐. 그 전에 다 정리되지. 참 조건이 많다. 그러잖아. 뭐 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광고하고 있어. 버텍스 하다가. 버텍스 하다. 죄송합니다. 버텍스 광고 사장님. 버텍스 뭐 이걸로 끝낼게요. 버텍스. 다 읽었어요? 어, 다 읽었어. 어. 다 읽었어. 어, 그래? 어. 아, 이거 버텍스. 어. 아, 목소리로 읽다가 네. 그걸로 넘어가. 아, 이거 오늘따라 되게 이 새 스튜디오에서 더 그렇게 아, 약간 더 울리니까 맞아요. 네, 네. 어. 더 좋게 느껴지네요. 그래 가지고 자, 버텍스 넘버원 뭐 좋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엠존 케어 안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엠존 케어 써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아, 효자템입니다. 효자템.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당신이 특별해지는 기회, 촉촉하고 탄력 있어 더 사랑받는 그녀의 Y존 케어 여궁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Y존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에서 골드라인을 선보입니다. 여궁 골드는 여성 고유의 산성 보호막을 무너뜨리지 않는 약산성 pH로 Y존에 부드럽게 작용하여 탄력을 주며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궁 골드는 Y존 환경과 비슷한 약산성 pH 4.5로 여성의 Y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상담문의 1588-5570 전화상담 또는 바로가기 링크로 지금 신청하세요. 네. 자, 여궁입니다. 이런 제품 안 써보셨죠, 지현 씨?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클렌저는 많이 매일 사용을 해요. 아, 근데 이건 클렌저가 아니라 타이트닝 에센스거든요. 아, 그래서 좀 더 딥한 제품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필요가 없어요. 아, 필요 아니 이게 필요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지 않아요. 되게 쫀쫀하신 거 보다. 그래요, 내가 자, 필요해요. 이것도 이제 만나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약간 피부가 젊고 좋다고 로션 안 바르는 거 아니잖아요. 좋을 때 더 이렇게 주사기를 쭉 넣는 거. 아, 그럼 피부에 팩 해주는 것처럼. 지현 씨 안 그렇게 봤는데 은근히 눈치가 없네. 광고를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야. 네. 아니 제가 요거를 그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아무래도 진짜로 건조해짐이 와가지고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저는 지현 씨처럼 클렌저도 사용을 해보고 뭐 그 질정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더 건조해지게 되고 그리고 약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이 정도에선 이제 멈추게 된다 그래. 아, 그때뿐이구나 이게. 그래서 조금 더 뭐 좀 사이를 두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궁이 좋은 게 그런 건 것 같아. 약간 이거는 약이나 치료의 개념보다는 진짜 그 말 그대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뭐 비타민 같은 개념? 그래서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별을 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직을 하면서 장거리 커플이 됐는데 몸이 멀어지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3년간의 연애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 여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며칠만 신세져도 되겠냐고요. 솔직히 고민됐지만 그간의 정도 있고 하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여친과 일주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전 여친에게는 제 방을 내줬고 저는 주로 거실에서 지냈어요. 3일쯤 지났을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전 여친이 타올 한 장에 몸을 겨우 가린 채 샤워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뒤돌았는데 전 여친이 웃으면서 제 뒤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뭘 부끄러워해. 웃기네. 아, 내가 언제 부끄러워했다고 그래. 아, 그 빨리 옷이나 입어. 민기야,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 거 어때?
전 여친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지만 장난처럼 던진 말에 너무도 진지한 것도 웃긴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장난처럼 넘겼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전 여친이 무슨 짓을 하든 자꾸만 야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사귀는 동안 속구멍합이 정말 좋았거든요. 속구멍합이라니.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야, 너 이렇게... 야, 말이 왜 이렇게 저지스러워. 속구멍합 또 맞는 거 같은데? 속구멍합... 뭐 근데 이름만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속구멍합이 잘 맞아. 야, 이게 뭐... 딱히 반박해보는 것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속구멍합. 유행어 되겠는데 이거? 하긴 뭐 겉구멍이 하진 않을까. 맞아. 네, 어쨌든 속궁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이별 섹스 한번 할까요?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요 사연 보내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여자친구분 내려가셨을 텐데. 아, 내려갔죠. 내가 봤을 때 조만간 다시 쳐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면 남자분이 이제 몸 달면 한번 가든가. 왜냐면 한번 재워줬으니까 내려가면 또 한번 재워줄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간 문제인데. 자, 내가 봤을 때 전 여친은 어떻게 작정하고 들이댄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몸이 달아올라가지고 순간적으로 다시 만나고 걸까요? 싶어서. 나는 그냥 몸이 달아서. 나는 몸이 다른 것 같은데. 나도. 왜냐면 다시 만날 거면 이렇게 접근 안 하지. 아, 그렇지. 바로 자자고 안 하지. 근데 왜 전 여친 전 남친이랑 나중에 색파로 지내는 경우도 많더라고. 맞아. 그 서로 이성 친구 생겨도 그냥 그거 못 잊어서 만나가지고. 아니, 이혼하고도 그냥 가끔씩 만나가지고 잠자리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편하잖아, 솔직히. 오늘 할래? 그치, 그냥 다 아니까. 그리고 막 왜 처음 설레이는 연인한테는 막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되게 편함이 있어. 그런 거 다 생략되니까 너무 좋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 여자친구 사귀다 헤어졌어요. 시간이 한 두세 달 지났는데 여자친구가 진짜 뭐 마지막 할 얘기 있어서 보자 그랬더니 집으로 오라 그러더라고. 뭐 줄 게 있다고. 집으로 갔더니 막 덮치는 거야. 그래서 막 바지를 막 내리고서 그냥 했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또 그걸 뭐 강력하게 저항할 수는 없잖아. 근데 참 신기한 게 내 몸도 이별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건지 좋지 않더라. 않지. 좋지 않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도 그때 느낀 것 같아. 근데 되게 속궁합이 좋은 편이었거든, 우리 둘이. 근데 좋지 않더라고. 키스를 하는데도 되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무생물이랑 하는 것 같은 느낌? 애정이 중요하더라고. 그 마음이 중요한 게 키스라도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키스였다면 이런 건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맞아. 그냥 회오리. 회오리 전법 그냥.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야 돼. 술을. 맞아, 맨정신이었어. 술을 적셔야 그냥 취해서 예전 그 기운으로 하지. 예, 그래서 보통 전 여친, 전 남친, 야,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해서 술 먹으면 그냥 끝난 그렇지. 거예요. 그거. 술 먹다 가는 거지. 근데 그때 장원 씨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 다른 여자가 아니 이미 헤어진 순간 다른 여자는 있었죠. 그러면 더 그렇지. 보통 내가 누가 상대가 있는 경우에 옛사람 만나면 정말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미안해서. 약간의 그런 것도 있고. 미안한 만나지를 말든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현주 씨는 그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사람인지라 약간 안 된다고 하면서도 가는 길이 가끔 있거든요. 아니, 현주 씨는 바쁘면 가끔 쉬어도 되는 게 무슨 말 할지 너무 알겠으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현주가 어떻게 얘기할지 너무 다 잘 알겠잖아. 다들 알아요? 다들 그럼. 존, 머리가 좋네. 바보도 알아, 동네 바보도. 그래, 그거 모르면 바보다. 어때요? 이렇게 전 남친 좀 생각나서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헤어지면 아예 안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찾아간 적은 없는데 연락이 온 적은 좀 있죠. 그래서 헤어진 남친이랑 잠자리 가져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헤어진 남친 말고 약간 살짝 썸 타다가 흐지부지 된 사람들이랑은 가끔 만났었어요. 아, 썸 타면서도 관계를 맺었었고? 뭐 확인은 해야 되니까. 아, 그렇지. 그치, 중요하지, 확인하는 거. 네, 형진 씨 표정이 되게 오묘하네요. 아니야, 진현 씨 바라보는 표정이 왜 그래요? 넌 안 돼요. 아니,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래요. 아니,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까부터 기분이 좀 썩 좋지 않아가지고. 정말. 아유. 옹졸하다, 옹졸해. 아직까지도 꽁해가지고. 작아서 그런다, 작아서. 결혼 안 하고 솔로면 정말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 좀 있긴 한데, 그쵸? 결혼하니까 우리가. 맞아.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 만약에 기계로
안 해보고도 궁합을 점수로 나타내는 기계가 있으면 맞아. 우리 같이 그냥 동료 일하는 동료로 만났는데 점수가 99점 나온 거 같아. 어떻게 맞춰 봐야지 이건. 한번 해봐야, 해봐야 되잖아 그거는. 99점이면 아니 최고로 많이 나왔던 점수가 37점인데 99점이 나왔어. 이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이거는 해봐야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도 봐줘야 돼. 그래 해봐야 이거는 죽기 전에 해봐야 돼요. 기계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오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 돼요. 다시는 99점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도 있잖아 사실. 그건 100% 해야지. 해야지. 할 해야지. 수밖에 없어요. 네. 요거는 90점 이상이면 만약 그런 기계 나온다면 90점 이상이면 어떤 법적인 굴레나 도덕적인 굴레에서도 벗어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 네. 법으로 그렇게 보장해 줘야 돼. 아, 나 대학교 때 그 헤어졌는데 되게 리포터를 급히 쓸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오빠가 그런 걸 엄청 잘해.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나 이거 좀 해달라고 했더니 막 밤에 되게 밤새서 하면서 나 이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 하고서 야 내가 숙제도 한번 해주는데 함 줘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야, 근데, 완전 그거 위험한 발언인데 지금. 근데 내가 너무 후진 거야. 발음도 후지고 귀찮아 숙제 해줬다고. 근데 뭐 나도 또 그래 그럼 고마우니까 한번 해. 그렇게 해서 딱 그 방에서 했는데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야. 너무 좋았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말도 있고 조건을 그 사람 하고 싶어서 조건을 제시했겠지만 헤어지고 그렇게 좋은 경우가 저는 많이 없더라고요. 여성들이 저 솔로일 때 약간 막 밤 12시 이때쯤 돼서 뭐 문자나 전화 와가지고 뭐해 자 자기 지금 술 마셨는데 오빠 집 앞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건 이건 무조건이지. 그건 신호입니까 무조건? 무조건 신이지. 아, 진짜 12시, 술이 부족해서 그런가? 12시 넘었는데 여자가 먼저 연락이 오면요? 근데 그냥 진짜로 친구를 생각하고 술이 좋아. 술. 근데 아니 나는 술 알 쓴 거를 다 아니까 만약에 술을 먹으려면 나를 안 찾아와야지. 그래 그래 맞아. 민기면은 둘이 같이 술을 자주 먹었고 둘 다 술을 진짜 좋아하면 술 친구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왜냐면 제가 예전에 계속 그게 너무 헷갈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럼 보통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맨정신이니까 그 약간 혀가 꼬부라진 여자를 야 그래 와 해서 한 잔 더 하긴 좀 그렇더라고. 근데 그게 만약에 100% 나랑 자자는 거면 오라고 했겠지. 근데 약간 나는 또 술을 더 먹을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성들의 심리는 뭐였는지. 네. 아니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적극성이면 확률 높다고 보는데. 맞아 오빠가 보고 싶어서 연락했나 보다. 나 그 바에서 일할 때 내가 얘기했었나? 여기서 얘기했었나? 바에서 일할 때 아는 누나 같이 학원 다니는 누나가 있었는데 MTM 다니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바에 놀러와 락바였어. 락바 춤추고 막 양주도 팔고 맥주도 파는 락바였는데 양주를 두 병을 시켜서 한 병은 먹고 한 병은 킵하더니 사장님한테 양주 두 병 먹었으면 쟤 데리고 나가도 되죠? 멘트 자극적이다. 와. 야 진짜 자극적이었어 그때. 와. 그래서 근데 그때 내 돈이 없잖아. 대학교 1학년 때 21살 때인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그 누나가 이렇게 양주 샀는데 모텔은 내 돈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랑 같이 자취할 때였거든. 그 자취방으로 갔어. 내 친구가 자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끼리 룰이 있었거든. 그 여자 데려오면 헤드셋을 끼고 자는 걸로. 그게 그냥 그게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야. 근데 가는 침대도 없는 그냥 방이었거든. 옥탑방. 근데 그 누나가 여긴 아니겠다 싶은데 나가자 그러더라고. 그 누나가 모텔비까지 내고선 갔어. 우와. 그 누나 진짜 대단했어. 그래서 사귀었어? 내가 콘돔을 했더니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하고 했는데 난 당연히 밖에다 했거든.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어머. 밖에 왜 밖에 했냐고. 왜 밖에 했냐고. 그래서 한 번 더 했어. 밖에 되겠다고. 위험한데. 무섭다. 근데 계속 그 누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 먹고 취했는데 계속 존댓말을 갑자기 나한테 하면서 난 장원 씨 아기도 낳을 수 있고 너무 예쁘게 잘 키울 수 있고 막 이러는 거야. 그건 좀 무섭다. 무섭더라. 나랑 아는 형이랑 사귀다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누나였거든. 근데 복수심에 나한테 그랬던 건지 아니면 술 먹으면 원래 술 버릇이 그런 건지. 그건 좀 위험하네요. 무섭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했어요. 그건 하면 안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저기 뭐냐 안 싼데 싼 척 했거든 두 번째. 아 그게 말이 돼. 나오는 게 없는데. 속일 수 있어. 아이, 알아, 그게 알아? 알아? 아니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야지 이제. 알겠지. 알아요? 아니 그럼. 안에 뭐 때리자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쭉 느낌이 나지 그렇지. 당연히. 아니 그리고 이제 후처리하러 가잖아. 이게 좀 질질 그래? 나오지 그럼. 안에 머물러 있을 순 없어 그 아이가. 아 그래? 난 완벽하게 속았다고 생각해. 눈까지 뭐 뒤집으면서 이렇게.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다음부터 연락 안 했고 진짜 무섭다 그 여자분은.
근데 섹시하긴 했어 그때 그 네. 사장님 양주 두 병 먹었으니까 쟤 데리고 나가도 되죠? 그 말은 괜찮다. 왜냐면 마감하고 청소하는 게 엄청 귀찮거든. 와, 근데 사장님 내가 샀어 알았다고요? 이런 거네. 단골이 그러니까. 어. 그 사장님도 손님이랑 몇 번 나갔었거든. 내가 알거든. 아, 그럴 수 있지. 네. 아, 그나저나 이분은 이제 사연 보내주신 게 본인도 하고 싶으니까 보낸 거 아니겠어요? 어. 궁금하면 한번 하세요. 어차피 네, 둘 다 여친 남친 없으면 이별 섹스 하고 아예 네. 정 그냥 또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별 섹스가 나쁘지 않은 게 진짜로 이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맞아. 좋을 때랑은 달라. 근데 때랑. 만약에 했는데 너무 좋아. 그거 또 만나면 되지. 만나면 되지 뭐. 아, 다시 사겨. 그럴 수도 있지. 아. 아니면 가끔 보든지. 네. 뭐 물어보러 오셨어요? 아니 나 저는 그게 절대 용납이 안 되니까. 저는 이별 섹스? 어. 아 이별 섹스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별 섹스는 없고 그냥 다시 이렇게 섹스를 하면 다시 사귀는 거지 뭐. 아 재회 섹스. 아 무조건 다시 하면. 그러면 사귀는 거야? 키스는? 키스요? 키스하면 사귀어야지. 손잡으면? 아 손잡으면 괜찮아. 아 손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다른 거 잡으면? 꽃추? 그런 건 사귀어야지. 따뜻함을 모르고 있는 당신이 불쌍하다 진짜. 에이. 아니 뭐 현주씨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아니 그럼요 있을 수 충분히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별 섹스를 한다 그러면 다시 없던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기만 하면? 그러면 아예 정 떨어지네 하고는 아예 이별 섹스를 못 하겠네 현주씨 같은 경우. 그쵸. 네. 아니 이런 건 아예 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준을 좀 놔봐 보세요 현주씨. 그래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나는 하면 사귀어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그럼 썸 타는 남자랑은 그 뭐냐 사는 순간부터는 연인인 거야? 그럼요. 아 그래? 어. 아 그러면 했는데 안 좋아? 그래도 그냥 마음이 가는 거죠. 아, 그래? 한번 몸을 섞었으니까.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씨? 아, 여긴 다르잖아. 여긴 다르잖아. 아니면 잘라? 바로? 너무 괜찮았는데 썸 타는 사이야. 아직 사귀기로 하진 않았어. 네. 잠자리를 가졌어. 네. 근데 별로야. 그럼 그냥 그다음부터 연락을 씹어요? 처음은 조금 긴장해서 안 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고 한 번에 더 기회를. 그렇지. 아, 한 번 더요. 네. 그치, 그치. 보통은 몇 번 주더라. 네. 세 번까지는 주는 것 같더라. 야, 그러면은 앞에 두 번 많이 못 했나 보다. 네, 그렇게 커트 당한 적 있는 것 같아요. 7, 8회 때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7, 맞추기가. 아. 좋은 사람일 경우. 처음부터 진짜 좋기는 쉽지 않아. 왜냐면 서로의 패턴이 있고 막 그래, 이래가지고. 긴장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네. 아니, 다 똑같지 않나? 처음이 너무 좋았다가 그래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좋은 날이 있었다 나쁜 사람도 있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프도 있고 나는 남녀 잠자리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구나. 호일펌을 했어요. 너무 관리하기 편해 호일펌은. 머리만 감고 놔두면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자 만나기엔 쥐약이에요 그 헤어스타일이. 그거 싫어해. 아니 남자들끼리는 되게 그때 당시에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었어. 그냥 또 옷 같은 거 잘 어울리게 입으면 괜찮은데 정장은 절대 못 입고. 정장이 진짜 이상해. 거기다 빗은 안 꽂고 다녔죠? 앞으로 나는 호일. 아 호일? 호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사다처럼 이렇게 되는 거? 동그랗게 되는 거 말고. 근데 이제 이 점 타는 소개팅을 해가지고 그걸 스프레이로 쫙 붙이고 호일 티 안 나게 하고선 나가서 잘 돼가지고 소개팅이 잘 돼서 만났단 말이야. 첫 잠자리인데 씻고 해야 되잖아. 씻고 나왔더니 머리가 뻥! 여자애가 너무 놀라는 거야. 근데 하는데 계속 머리 봐. 머리만 계속 보면서 엄청 경직돼 있어가지고 하다 말고 잠깐만 그러니까 그 냉장고 문 열더니 우리 사왔던 캔맥주를 하다 말고 집중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머리에 희소리가 팔락팔락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때. 그런 게 깰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본 모습을 그 모습을 좋아하고 이제 잠자리에 간 건데 갑자기 사자가 있으면 네. 그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첫 잠자리에서는 좀 벌어질 수 있으니까. 두 번 몇 번까지 기회를 주십니까?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두세 번. 그래 봐봐. 뭐 미셸라도 그럴 거고. 그러면, 사귀지도 않은데도 세 번까지는. 근데 맞춰보고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맞춰봤는데 안 좋아. 그럼 어떻게 잘랐나요? 미안한데 아닌 것 같아 이래요? 점점 바빠져요. 내가? 네. 전화 잘 안 되고. 네, 오늘 좀 바쁘네 막 이런. 답장하는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너무 안 좋아. 또 말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자존심이 딱 멈춘 사람도 있더라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면 이제 그 핑계 아니고 다른 핑계되거나 이제 바쁜 척하면서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연락이 끊어지게끔 네. 다들 경험이 있구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 맞아. 그것 때문이지. 진짜 딱 그것 때문이. 진짜 뭐 온 가족사 집안의 일이고 난리 나지. 계속 죽어나가. 킬링. 야단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마무리하고요. 잡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아니면 많은 거 그래요. 괜찮으면 또 만나보면 되고 뭐 연인 아직 둘 다 싱글이고 뭐 어때 한참 즐기기 때지 뭐 맞아요. 네,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몸의 활력 증진, 몸속 에너지 증진, 남성 정력 근육 증진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시니케어의 건강한 남성을 위한 포뮬레이션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입니다. 옥타코사놀과 아연이 좋은 거 아시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에너지원이 바로 이 옥타코사놀입니다. 이런 옥타코사놀이 1일 섭취량 기준 최고 함량인 40mg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연, 마카, 또 아르기닌, 타우린까지 모두 함유된 남성에게 완전체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목넘김이 부드럽고 소화를 편하게 하는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졌고요. 휴대가 간편하고 위생을 위해 개별 포장으로 제작됐습니다. 남성이라면 모든 분들께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시니케어 검색하시고 구매시 배송사항에 M장 써주시는 분들에게는 2+1 행사 진행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저 운동하기 전에 이거 2시간 정도 전에 이거 먹거든요. 도움 많이 받아요. 진짜로 이제 활력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아니 원래 운동하면 이것저것 이제 힘드니까 운동하려면 체력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집중력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1시간 30분 뭐 30분이든 1시간 운동하더라도 활력이 생겨야 집중력이 생겨요. 활력이 없으면 집중력이 안 생기거든. 그쵸.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야. 자, 그래서 이제 보조제들을 많이 먹는데 저는 다른 거 안 먹고 지금 이 시니케어로 먹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일단 기초 체력이 돼야 뭘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운동도 막 빨리빨리 늘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봐요. 네. 여자 먹어도 되죠. 네. 운동하기 직전에 먹지 마시고 소화되고 이제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시니케어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입니다. 시니케어 검색하시고 구매해 주세요. 시니케어였습니다. 네,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성맥의 감염 모르고 저질러버린 원나잇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남들한테 알리기도 싫고 병원 가자니까 부담스러울 때 성병이 걱정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질염, 요도염, 방광염, 골반염, 불임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을 때 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성병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S체크입니다. 비대면으로 개인정보도 남지 않고요. 전문의가 직접 개발한 허가받은 성병 자가 검사 키트가 S체크입니다. S체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365일 24시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네이버에서 S체크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건 언제든지 톡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에서 골뱅이 S체크 검색하시면 S체크 상담창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S체크 공식 홈페이지 이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전문 의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12가지 성병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성병 다 이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자들은 면역력 떨어지거나 이러면 네. 요도염이 올 때가 있어요. 따끔따끔하고 맞아요. 그 이 소변 나가는 그 줄기 따라서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이 막 나고 그 진짜 아파. 근데 이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거든. 그냥 염증이야. 근데 이제 어릴 때 잘 모르니까 이게 성병 같으니까 이 나갈 때까지 여자친구랑 못 하는 거야. 혹시라도 또 네, 이게 소염제만 먹으면 금방 낫는 거거든.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혹시라도 그 나 여자친구한테 안 좋은 걸 옮길까 봐 걱정이 그렇지. 되니까 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이거 스트레스 엄청 나거든. 엄청 찾아봐. 네, 인터넷에 막 내 증상 쳐가면서. 자, 근데 뭐 비슷한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성병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이런 경우 엄청 자가 체크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S체크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체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해 주세요. S체크였습니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음주 전에 그리고 음주 중에 끝으로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학원료 0%, 천연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 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어,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그때 장원 오빠 그때 얘기했잖아요. 술김을 네. 먹으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난다고. 네. 제가 화요일 날 며칠 전에 이제 진짜 저는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만나서 술을 먹었어요. 네. 하이볼을 두 잔을 먹었는데 아 그 다음 날 내가 아침에 운동이 있는데 아, 못 가겠구나 하고 운동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차에 항상 술김이 있으니까 술김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내가 알람 맞춰놓은 것보다 진짜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나 늦잠 잘 건데. 어, 상쾌하게. 어. 다 잔 것보다 더 상쾌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 아 운동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이미 취소했고 다시 예약할 수는 없고 아 운동 그냥 취소하지 말 걸. 어. 이러고 또 낮잠도 늦잠도 안 자. 어. 계속 뜨는 눈으로 아 진짜 이럴 거면은 괜히 취소했구나. 이제 술겜 효력 대박이다. 네. 이걸 이제 몸소 느꼈어요 며칠 전에. 네. 확실하게 좀 각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몸에서. 어. 술 이 알코올 분해 효소를 빡 나오면서 이 잠도 푹 자는 것 같아. 평소보다 더 조금 자도. 아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요즘 숙취해소제 또 위험한 네. 거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잖아요. 어. 어 그래서 요 술겜 같은 경우는 딱 한 팩 드시기 너무 좋잖아. 네. 그 환이에요, 환 한약처럼. 그래서 술겜만 좀 믿고 드셨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여러분 영한네이처로 가셔서 구매해 주세요. 술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뚜밤을 즐겨보는 M장기획 팬입니다. 저도 오뚜밤 식구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저희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당연히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이나 지났지만 사이도 여전해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상대의 일상과 생각이 매일 궁금하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은 건 아니고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 없이 결혼 12년 차를 맞았습니다. 저희들은 아이가 간절하거나 인공으로라도 아이를 가져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사이가 워낙 좋으니 괜찮아 하는 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득 우리가 늙고 병들면 누가 우리를 돌봐주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둘만 남게 된다면 누굴 의지하고 살지? 우리가 죽고 나면 장례는 누가 치러줄까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국은 결혼도 많이 늦고요. 저희처럼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많다는 점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걱정을 하는지 말이죠. 특히 오뚜밤 출연자분들, 제작진분들도 이런 걱정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위안을 받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뚜밤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저는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아직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지금 나도 이미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뭐 그래서 지금 낳는 건 거의 불가능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럼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면 뭐하지? 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다 쓰고 죽어야겠구나. 이건 이제 이렇게 해결을 받고 네. 내가 다 쓰고 죽으면 되니까 남은 뭐 그냥 사회에 기부하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기로 했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이제 약간 열심히 벌어서 좋은 실버타운을 들어가야겠다. 아, 나랑 너무 똑같아서 계속 놀리는 네. 거야 난. 좋은 실버타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내 옆에 지켜주고 있는 연인이 있으면 근데 그 연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기가 힘든 상황이면 입양하려고요. 진짜 입양 어느 정도 좀 큰 아이를 입양하려고. 왜냐면 갓난애기면 키우기가 좀 힘들 거 아니야. 체력적으로 둘 다 힘든데.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큰 아이를 입양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입양은 그건 저는 저의 생각은 그런데 동의만 된다면 저는 아니 동물도 그냥 입양해서 내 자식만큼 이쁘고 사랑 줘가며 키울 수 있는데. 네. 저희 큰 고모님께서 이제 옛날 분이신데 아이가 안 생겨서 실제로 되게 그 당시 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입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큰 고모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진짜 아들처럼 끝까지 잘 챙기는 모습 보면서 네. 나쁘지 않겠구나. 근데 이제 모든 게 내 자식이어도 사실 나랑 사이 안 좋아서 안 보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썽 부려서 뭐 돈 뜯어갈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거는 약간 좀
인연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결혼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입양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또 인연을 잘 맺으면 진짜 내 자식보다도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거는 네. 내 자식도 어떨 민기 씨도 말하지만 내 자식도 어쩔지 모르는 건데 똑같다고 봐요 나는. 그래요. 사랑으로 함께 하면 나는 얼마든지 뭐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제 생각은 그런데 형진 씨는 이미 아이가 있으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유산을 세 번 정도 했고요. 시험관을 8차까지 해서 네. 이제 아이를 가져 어렵게 가졌어요. 네. 근데 저는 아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시험관이 한 5차 정도 때 실패하면서 혼자 아이 없이 부부끼리 살아가는 상상이나 계획을 좀 짜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벌어놓으면 좀 지방 쪽에 좀 뭐 이렇게 좀 이쁘게 별장 같은 것도 지어놓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삶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 아이를 가져보니까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너무 지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잖아요. 아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 차라리 아이가 없어서 뭐 나중에 걱정된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를 가졌을 때 누리지 못한 것들을 더 극대화시켰어. 쉬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끼리 같이 취미생활을 더 고급진 걸 한다거나 이러면 그 본인만의 행복들을 좀 더 만들면 더 나은 삶을 또 할 수 있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예. 이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아직 닥치지 않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늙고 병들었을 때 우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근데 뭐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미 사회가 많이 고령화되고 1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1인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논의되고 있고 지금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서로 돕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야, 왜냐면 근데 게다가 부부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관련된 또 업종들이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추이로는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이제 늘 부부끼리 늙어가는 고령화 부부를 위한 또 산업들이 점점 발전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두 분이 나중에 모아둔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말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사실 아이 키우면 돈이 매달 엄청 들거든요. 그 적금을 그냥 꾸준히 부으셔서 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차라리 그냥 더 즐기면서. 나를 못 챙기는 자식보다는 그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맞아. 네.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식이 속속이 시작해가지고 집안 돈 다 긁어먹잖아요. 그쵸. 그것보다 슬픈 노후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8년 차고 저도 딩크니까 딱 지금 뭐 비슷한 조건인데 저는 일단 뭐 계획은 장원 씨처럼 일단 내가 다 쓰자. 뭐 자식 물려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 이제 조카들한테 좀 많이 쓴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엔 조카가 4명인데 둘째 조카가 이제 이모 내가 장례 치러줄게 그러기도 하고 막내도 그러고 벌써 죽을 얘기해? 조카가? 내가 그래 내가 너 이모 장 꼭 네가 뿌려줄 거야 그럼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또 요즘에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부부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있는 부부들이 무자식이 상팔자인 줄 알고 살아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갖지 못한 걸 동경하는 거야. 동경하는 거죠. 저도 실버타운을 갈 생각을 해요. 그냥 신랑하고 손잡고 들어가서 우리 거기서 잘 늙자. 거기서 또 할아버지들한테 축하 던지지 말고. 하나 꼬시는 거 안 돼? 자 우리 지현 씨 생각은 어때요? 제가 그 뭐지? 저희 집 근처에 경의선 숲길이라고 있어요. 강아지들게 그 버거리 힐즈거든요. 네. 강아지가 아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끌고 나온 애들. 근데 그 강아지를 케어하는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자식만큼 돈을 더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 네, 그래서 저도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제 새끼가 조금 더 돈을 많이 써야겠다. 약간 경쟁 같은 그런 식으로 진짜 육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요즘에 명품에서도 엄청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1인 가구잖아요. 네. 1인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 그러니까 저희 강아지를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부부시니까 부부끼리 의지하시면서 사셔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냐면 동물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보다는 먼저 짧게 그렇지. 살잖아. 그리고 우리를 케어해 줄 순 없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저는 그냥
반이랑 죽을 때까지 돈 벌면서 같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장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어떤 자식이 부모님을 뭐 에이. 집에서 모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다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 말씀해주신 대로 실버타운 이제는 똑같아. 가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아이가 좀 부족해서 많이 낳긴 낳아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건 사실은 두 분의 문제는 아니니 그러니까 그쵸? 잘못은 아니니까. 그렇지. 예, 그 맞아. 그리고 자식이 대해서는. 있어도 부모랑 연 끊고 진짜 아예 안 보고 지내는 자식들이 되게 거야? 많잖아. 어우 다 고추 작아가지고 얘네들 어우 진짜 얘가 나보다 작을 것 같다. 아들 잘 삐져가지고 작다. 이거 확실하다. 아니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좀 들어가 있어. 평소에는 한몰 성기 오늘 한몰 성기야. 그래도 잘 만져 좀 나와. 나와 뽑아낼 수 있어? 응. 농담인 거 아시죠? 승다 밑에 박수 이렇게 쓱 이렇게 했어. 자 이거 저 보여줄 수도 없고 탁자 위에 턱하니 올려놓을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뭐 12년 차 이 부부분 진짜 우리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보고 계시더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 방송도 보고 같이 취미도 하시고 각자 취미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특이한 일인 것도 아니고. 맞아요. 주변 너무 많은데. 지금 취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막내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거의 마흔 넘어서 나으시다 보니까 고모들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 고모들 계시고 뭐 고모부들 계시고 하여튼 윗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그분들이 성격이 다 다르시잖아요. 되게 조용하게 집에만 계신 분들도 계시고 활발하게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계신데 확실히 취미가 있고 나이가 있어도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하신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취미도 좀 만드시고 주변 사람들 잘 챙겨 놓으면 함께 늙어갈 때 나는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분들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녀는 선택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아니 제 지인분이 요양원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보살핌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평생 혼자 사신 분들 결혼 안 하고 아니면 연애 같은 거 안 하고 혼자 사신 분들이랑 결혼하셨던 분들이랑 너무 딱 보면 안 돼. 아, 그래요? 너무 다르대. 성격이나 남을 대하는 태도나 너무 다르다 그러더라고.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내가 항상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좀 양보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내가 좀 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도 티가 안 나. 늙어가는 것도 다르네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늙고 싶지 않은 거야. 평생 누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중요하다. 근데 두 분이 금슬이 좋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한날 한시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둘이 함께 공유하는 취미 하나 각자 하는 취미 하나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네. 왜냐면 또 내 반려자가 없을 때 같이 하던 취미를 할 수 있는 누군가 없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이 클 것 같아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 따로 하는 걸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드려야겠다. 자, 이분 말고 또 저희한테 오는 사연 중에 많은 게 뭐냐면 자녀들이 뭐 두 명 내지는 세 명씩 있어가지고 부부가 우리 삶이 없다. 미치겠다. 한번 관계 갖는 것도 너무 힘들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사연 되게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하는 거야. 그분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딱 그분들도 행복하겠지. 아이들 키우면서. 네. 이분들도 두 분이 자유시간도 많으니까 즐기시면서 행복한 부분은 또 있을 거 아니야. 저희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늙어서 어떡할 거냐고 왜 없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어차피 내가 지금 되게 재밌는 걸 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외로움은 지금 감내 지금 내가 즐거웠으니까 좀 감내를 해야 된다. 다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지금 두 분 뭐 금술도 좋으시고 또 그 아이가 없는 만큼의 재미가 있으시니까 그때 돼도 두 분 좀 잘 어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늘 제가 곁에 있을 겁니다. 오래 할 거잖아 임장기에. 어? 오래 할 거지. 그 80살까지.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만나주시나요? 네? 연세 있으신 분들도. 뭐. 가끔 이렇게 한번 장원 씨 만나고 가시라고 하잖아. 아. 그럼 이제 장원 씨도 나이 좀 들 거잖아. 예. 그냥 방송으로 즐기시라고. 네. 전 임종 순간까지 라이브 방송 할 거니까요. 슈퍼챗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이 친구가 돼줘요. 그래요. 네. 네. 제가 늘 혼자 있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쟤는 혼자도 살아 이러면서 위로 받으시면서 사세요. 그때까지 제가 형 옆에 붙어서 형이 이제 형 뭐라고요? 들은 다음에 방송으로 네 M장 형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전달하겠습니다. 전민기한테 모든 걸 물려준다고 합니다. 항상 옆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진 않을게. 내가 늘 형 옆에 있을게 나도. 이 새끼들이 벌써부터 뜯어먹으려고. 현조 씨는 이제 싱글이지만 아이들은 이미 있으니까 최고의 포지션이네. 어 진짜. 다 커서 또 아, 얼마나 지금 좋아. 저 손도 별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아, 최고야. 너무 진짜. 좋아요. 진짜 주말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약속 친구들끼리 자꾸 저한테 엄마 오늘 집에 있을 거야. 어. 어머 니네랑 놀라고 약속 안 잡았는데 아 우리 약속 있으니까 엄마 나가서 운동 실컷 하고 저녁 6시까지만 와 이래요. 어. 그럼 전 집에 혼자 있는 거. 진짜 너무 편해요 요즘. 네. 최고네. 최고야. 저 결혼도 진짜. 해봤지 아이도 있지 자유로움도 있지. 최고네. 그러니까 근데 현조 씨도 이제... 어디 가서 만약 얘기하면 저 상황이 고민으로 왔다 갈 때도 있을 거야. 남들 봤을 땐 최고의 포지션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 요즘은 보면은 진짜 시각이 진짜 많이 변해가지고 저한테 야 진짜 축복받았다. 진짜 축복받았다. 야 애도 있고 어린 나이에 아직도 게다가 그렇지. 애들 다 컸는데 아직까지 젊고 싱글이나 마찬가지잖아. 즐겨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그래.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한테 그러는 얘기는 아니지만 막 주고 살아. 그래. 막 주고 살래? 응. 사랑 주고 살라고. 아, 살아. 살아. 막 뿌리고 살아. 아, 나도 그래. 몸을 주라는 줄 알았네. 아니 우리 얼마 전에 그 국수 먹으러 갔는데 그 연세 쓰신 할머니도 하신 말 못 들었어요? 사장님이 막 이렇게 갔는데 운동복 입고 갔지 둘 다. 그랬더니 뭐 아유 뭐 우리 다 화장하고 그랬으니까 뭐 남자들 좀 울리게 생겼어요 뭐 이러면서 방송하냐고 막 하시더니 나중에 이런다. 젊을 때 막 즐기고 살아 그냥 이 남자를 만나고 즐겁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현조한테 네. 그랬다니까 너 들었어?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좀 즐겨라 이러면서 네. 그걸 좀 깨요. 진짜 네. 좀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래 맛없으면 버려도 돼. 걔 안 받아요. 뭐 우리한테 그러라는 거 아니잖아. 왜 너 약간 좀 아니 모르지 뭐.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막 뿌리다 보면 나한테 주는. 아유 죄송합니다. 네. 별거 아닌 날이 올 수도 있지 뭐. 한번 하면 사귀어야 된다는 걸 좀 버렸습니다. 알았어요. 좀 그 유교적인 틀을 좀 깨보려고요. 그럼 한 번씩 늘리자. 세 번 하면 사귀는 걸로 바꾸자. 세 번? 어때? 응했대요? 세 번. 그래 횟수 많아. 사귀기 전에 한번 조언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근데 네. 마음만 먹으시면 너무나 잘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언니랑 똑같이 얘기하네요 진짜. 마음을 안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냐? 아니 저한테 이제 언니도 그렇고 되게 친한 언니도 그렇고 일단 하려고 노력을 좀 해봐. 마음을 먹어봐. 마음 먹는 거에 따라 달라. 네. 이렇게 세상 얘기하더라고. 모든 일은 마음 먹게 달려있는 겁니다. 맞아요. 지현 씨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약간 이게 성이 열려있었어요? 아니면 처음엔 좀 이렇게 닫혀있었는데 점점 열렸어요? 제가 궁금증이 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막 알아보고 막 남자들 보면 쟤는 어떨까 이렇게 좀 궁금해. 아, 성에 원래 호기심이 많았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남탕 훔쳐보고 막 그랬어요? 남탕은 훔쳐보진 않았는데 근데 저희 집이 약간 좀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냥 샤워하고 그냥 나오고. 우리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그런 집이 여기 있었네. 아빠도 샤워하고 딸 있는데. 네. 저도 그냥 나가고. 그럼 이제 막내 동생이 남자인데 막 옷 좀 입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눈을 감아라 막 이렇게 이렇게 개방적인 게 아니라 동물의 한국 아니에요? 진짜 있구나. 실제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성인이 돼서도 그랬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딸 셋인 집에 그 사귀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사귀었었는데 그 집은 속옷만 입고도 아빠 앞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딸들이 다 컸는데 신기하다 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네. 아빠 자리 피해 있어요? 남친이 안 되면 아빠라도 되게. 남친이 부담스러우니까. 아이 그 뭐 여자 몸 보자고 아빠가 된대. 그래서 물어봤잖아 이미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아니, 상황이 어떤지. 아 오빠로 들어가 아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랐다. 어머님하고 어떻게 괜찮은 거야? 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자, 알겠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해요? 여동생?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있어요. 장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이 사연은 내가 봤을 때 두 분만 그냥 마음 예쁘게 먹으시고 그냥 행복하게 계속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닥치지 않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답도 없고. 그래 맞아. 네, 그냥 이 순간순간을 즐기시면서 M장 기획과 함께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계획 좀 세우시고.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마무리 이제 하실 거죠? 네.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점심을 먹으러 조선 팰리스에 이제 홍연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코스를 시켜서 하나씩 주시잖아. 네. 하나를 딱 주시고 이건 전체율인데 어쩔 줄 아신다. 갑자기 영상 잘 보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야. 서빙하시는 분이? 잘 못 들었지. 이제 양복을 입고 잘 못 들었어. 근데 두 번째 음식 가서 주시길래 근데 혹시 영상 보셨다? 뭐? 그러니까 M장 기획입니다. 이러고 가신다. 그래서 다시 왜 부끄러워들 하냐. 되게 부끄러워하시고 엄청 진짜 목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그러면서 다시 오셨을 때 또 재밌으신가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기 아침마다 출근하시면 너무 힐링하신대. 그래서 내일도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 것 같아요? 한 서른 초반? 젊은 남자분이시죠. 젊은 남자분이시구나. 힐링하시면서 출근하시라고. 호텔리어시네. 너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즐겁다고. 그럼 어떻게 숙박권이라도 좀 보내주실까요? 그러세요 진짜. 조선 팰리스. 자보자! 조선 팰리스에. 장원이 앞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